안녕하세요, 토 선생입니다. 오늘은 초초 간단 셀프 웨딩 아치 수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 작품은 수강생 이양의 작품입니다. 먼저 작업 전 사용된 소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사철, 입서리와 금사매, 장미, 옥시페탈룸, 베로니카, 공작초, 알스트로메리아를 사용했습니다. 작업하기 전 먼저 플로럴 폼부터 세팅해야 되겠죠. 저는 갈란드 폼을 잘라서 이용했고요.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부착시켰답니다. 처음 작업으로는 사철을 꽂아주도록 할 건데요. 좌우, 위, 아래 너비를 계산해서 꽂아주시면 돼요. 전반적으로 아치를 얼마나의 크기로 만들 건지 생각하면서 꽂아주시면 된답니다. 사철만 꽂으면 작품이 조금 단조로워 보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소재를 한 두세 개 정도 더 써주시면 좋은데요. 저는 그래서 입서류화를 조금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서류화가 주는 그 하늘하늘한 느낌과 사철의 광택적인 느낌이 만나서 조금 더 작품이 예뻐졌어요. 사철의 단단함과 입서류화의 하늘하늘함이 잘 어우러졌죠. 자, 이렇게 소재를 넣고 난 뒤에 그 다음 들어갈 소재는 금사매인데요. 금사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처럼 빨간색도 있고요. 시장에 가보시면은 그린색, 분홍색 등 다양한 색깔이 있으니 원하시는 색깔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. 특히나 조금 오래가는 소재다 보니 요즘 같은 여름철에 사용하기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아치를 만드셨을 때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 더 소재가 오래가는 것을 골라서 작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싱싱함을 유지하는 데 좋겠죠. 현재까지 사철 입서류와 금사매를 꽂았습니다. 이제는 다른 꽃을 꽂아볼 건데요. 더블데이트 장미를 꽂아주도록 할 거예요. 두 개, 뭐세 개, 하나,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을 줘서 꽂아줬고요. 더블데이트 장미는 투톤의 장미로 점점 피면 필수록 얼굴이 더 예뻐진답니다. 그래서 많은 수강생분들이 더블데이트 장미를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장미를 다 꽂고 난 뒤에는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에 알스트로메리아를 꽂아줬어요.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공작초, 베로니카, 옥시페탈룸을 추가로 꽂아줬고요. 소재가 다채로워졌죠. 중간중간 웨딩 아치에 틀도 그대로 노출시켜서 작품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해 봤답니다. 웨딩 아치 수업의 경우는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시청 가능하시고요. 토선생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수강하실 수 있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